이 한국으로 거의 국민 대통합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르반 뮤직의 피드백의 류입니다. 오늘은 K-pop 보컬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90년대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정말 락발라드 보컬분들의 전성시대였었습니다. 또래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분들의 곡을 부를 정도니까 엄청난 인기였다는 거죠. 유행하게 된 계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노래 얘기하다 보면 유행하던 대화가 너 시즈건 올라가? 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컬이라고 하면 락 보컬로 여겨지던 시대였었는데요.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을 맞이하고 1년이 지난 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한국으로 거의 국민 대통합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락 보컬이 유행이던 곳에 흑인 음악, R&B 보컬 유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음악 역사상 최고의 보컬 전성기가 되는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R&B 보컬 유행 얘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뒤처졌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보면 당시 잘 나가시던 우리나라 가수분들은 8, 90년도에 유행하던 R&B 보컬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노래 연습을 하고 가수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볼게요. 아티스트들의 노래 보이스맨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김조환.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가수분들이 직접 영향을 받은 가수분들의 곡을 엄청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귀가 굉장히 호강하는 시기였었죠. 이때쯤으로 보컬팀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컬팀이 유행하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잠시 보실게요. 90년대 유행하던 흑인 보컬팀의 형식과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미디엄 템포 R&B를 가져와 유익한 팀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보컬팀 붐이 일어났었죠. 빅뱅과 원더걸스의 대히트로 보컬팀 분위기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보컬 전성기가 2001년도, 2002년도 정도부터 2007년, 2008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죽어가던 보컬계가 다시 살아나던 계기는 2011년 나는 가수다와 2012년 불의 명곡 보이스 코리아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경연용 보컬들이 굉장히 살아나기 시작했었어요. 아쉬운 건 경연 당시의 곡들은 히트를 치는데 정작 본인 앨범은 히트치기 쉽지 않은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1등은 생뚱맞은 가수가 1등을 하게 돼요. 요즘 따라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류의 보컬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사랑해.